뭔데? 장수, 장수.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지금 생일 선물 드려요? 생일인 게 이제 역시 오래 살면 미안해지네, 이렇게. 아, 그럴 거요. 오빠 얼마 압박하셨어? 아, 압박했니? 가장 뭐예요. 오빠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 생일이지. 열어봐. 어, 뭐야? 근데 두 개야? 어, 하나는 아빠랑 같이 산 거라,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소혜가. 아, 네. 우리 형님이? 네. 형님. 같은 거 같은데? 네, 같은 건데, 그게 달라요. 그 디자인이. 떠드는 사이에 좀 먹자, 우리. 아? 떠드는 사이에 좀 먹자. 소혜 할 때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들어가자. 아니, 하고 끝나고 그때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어봐야 되나? 아니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아빠 거야? 아니면? 아, 스티커 붙어 있는 게 아빠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 어디 스티커? 아, 위에 이거 하트 스티커. 아빠가 나한테 하트 붙이신 거야? 아니요, 그 색깔이 달라서. 빨간 하트 스티커. 이건 오늘 그게 아니지. 왜 이거 아니냐? 밥을 못 먹었어. 간식 먹어. 밥 하려고 하지. 이건 그거 같은데? 하나, 둘. 시험 적용. 내 취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건 소희가 준 거구나, 참. 네. 고마워. 연습했죠? 어, 네. 그쵸? 네, 맞아요. 약간 네? 밝았어요. 네. 와, 감동. 알아주시다니. 와, 나도. 뭐야, 너무. 하드락 뽑아 놨다고? 고마워. 어, 근데 뭐야? 세이브 더 펭귄 이 그건 뭐야? 아, 이게 이곳에서 세이브 더 펭귄 가방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했어요. 마치 이것 때문에 여기서. 아니, 그거 아 제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NT 때 패딩하고 그 안에 옷하고 똑같이 이거 입고 오셨더라고요. 누가? 페라버니가. MT 때? 네. MT 때 패딩이랑 똑같은 옷을 내가 입고 왔다고? 아니요, 패딩도 이걸 입고 있었고, 그 안에 옷도 이걸 입고 계셔서. 뭘 입었지? 이거요. 이 브랜드 거를. 데쌍트? 네. 나 데쌍트 안 입었는데. 아, 진짜요? 아니에요, 입으셨어요. 나 데쌍트 없어. 어? 우리 MT 때 MT 티 입었잖아. 아닌가? 우리 그거 입었잖아, 단체 티. 아. 나 그거 벗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 패딩도 입으셨고요. 패딩? 네. 나 패딩 본 것 같아요. 아닌가? 난 패딩. 근데 오빠가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 아니야? 아. 난 그래요? 항상 축구 패딩 밖에 없는데. 아, 진짜요? 뭐 입었지, 내가? 그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때 그 뭐 소혜야 어떤 남자냐? 사진 보고 있잖아. 지금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아니에요. 헷갈리는 박벨레냐? 박벨레? 박벨레라면 진짜 그럼 안 되는데? 뭐가? 아니 그럼 박벨레가 단체 티 입었나? 어. 일단 실내선 다 입었죠. 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줄 알고 네, 한 거야? 네. 이제부터 좋아하면 되지 뭐. 네. 데쌍트를 다 입어보네. 박벨레한테 물어보라는데? 확인 좀 하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네. 어, 박벨레라면 왠지 이미지가 그려져, 그. 엔터 사진 보면 되지. 아닌가? 우리는 뭘 먹는 거야, 갑자기? 저녁. 아, 저녁 못 먹어가지고. 미안해. 오빠 먹었어요? 아니. 꽃차 하나 먹을래요? 아니. 소희 먹을래? 아니요. 우리 MT 있어? MT 지금 동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 뭐 입었지? 그 우리 썰매 탈 때 뭐 입었지? 오빠 이거 뭐예요? 뭐? 어우 이 패딩 뭐야? 맞을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중인데 오늘 광고 이거 광고부터 하냐 물어. 상관이 없어. 아까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 났죠? 아이고. 오 나와? 네. 공사 뿌리는 데 그 사이에 있어. 근데 향수 안 뿌리지? 회색 이거 뭐지? 이게 브랜드 뭐지? 아, 노페 아니야? 그 평창 패딩 아니야? 뭔 평창이야? 평창. 설마. 평창이잖아. 이때 평창에 나온 거야? 옷이? 미리 그때 그. 아, 그래요? 퀵소이랑 찍은 다음에. 주는 거 받아 입긴 하지. 아펠레를 확인하고. 냄새 엄청 좋은데요? 그러네. 네. 봐봐. 아까는. 닭꼬치인데. 닭꼬치 냄새가 나가지고. 야, 닭꼬치 냄새랑 지금 섞여서 들어오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바펠레는? 바펠레는 그날 스케줄 안 타가지고 실내에 있는 모습밖에 못 봤죠. 아, 근데 들어올 때 보지 않았을까? 설마 그거? 아, 그리고 나와서 막 커피 마시고 그랬으니까. 끝나고. 아니에요. 그때는 먼저 가셨어요. 바펠레 갔나? 아침에 가셨어. 그럼 제가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래? 아예 네. 딴 남자. 아, 딴 남자. 딴, 삼, 딴 삼촌, 딴 삼촌. 그래서 괜찮아. 아예 확신을 하고 가져왔는데. 데스상트, 데스상트 한번 입어봐야지 또. 되게 예뻐. 감사합니다. 자. 가요? 갈까요? 네, 저희. 안 돼? 아니요,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아, 밤 10시 오늘의 소,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아까 보여준 게 뭐냐 7 6 5 자, 집중, 집중. 4 3 2 1 아이 정말 그 아 그 공공연수 좀 어떻게 좀 지킵시다. 에? 집중 셔벅해서 오신 거 여보세요. 살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영화 봤어. 살 뺐는데. 그러니까 살 빠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셨나 보네. 자 갈게요. 안녕하세요. 5월 20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NE1 Hate You 띄웠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영화관 민폐 관객, 전화벨 울리는 관객의 어떤 테러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코미디 빅리그 부부 이즈 먼들 코너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전화벨 울리고 큰 소리로 전화하는 관객. 예, 진짜 최악의 진상이죠.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요즘 최악의 관객들에게 테러를 하는 거 이해를 못해서 옆 사람한테 질문하고 또 스포를 하면서 대답해주는 관객들 네, 속닥속닥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립니다. 네, 그 분단에 다 들리고 특히 스포는 아니지만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통 뭐 마블 영화는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서 기다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엄청 떠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고 말이야. 이런 거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그때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쿠키에 대한 기대감.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럴 때도 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래서 영화관을 안 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빌런이 꼭 영화 스크린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분단? 분단 오랜만이라고 하신 분 있네. 분단이 없나요 요즘은 학교에? 아... 소의 분단 모를걸? 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지금 옆에 있긴 하거든요. 웃고 있는데 예 아니오로 그 오엑스프레션 하세요. 그 학교에 분단 없었나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었대요. 왜 이래 다들 학교 안 다니시나.
네. 아, 쿠키 영상이라 지금 소혜 씨가 쿠키를 들고 아, 혼자 빵 터져 있는데 역시 이런 개그 약한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자, 아, 오늘 우리도 쿠키 한번 해볼까? 끝에? 끝곡 나가다가. 자, 스포일 방지를 위해서 영화 얘기는 내용도 그렇지만 내, 영화에 대한 느낌도 우리 공유하지 않고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걸로. 예. 자, 오늘은 일요일 맞아서 김소혜 특집 팽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대신 김소혜 DJ가 진행하는 팽텐 곧 시작하니까 펭귄 분들 어서 모이시고 아, 소혜 씨가 왜 빵 터졌는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 역시 인싸들은 아, 터지는 포인트가 다른가?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운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왜 마블 영화 안 봤니? 아, 저 안 봤는데. 아니, 이 인피니티 워도 안 봤어? 네. 아, 그러니까 근데, 마블 아이언맨 이런 거 봤지? 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거 아, 어쩌다 본 적이 영화 가서 안 봤어? 네. 마블 영화를? 네. 아, 왜? 취향이 안 맞아서? 아, 그냥 막 영화는?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마블 영화를. 히어로 영화 안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요즘 아, 다 재밌다고 하니까 찾아보고 싶어지긴 네. 하는데. 그리고 근데 마블 영화 특징이 뒤에 네.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다가 네. 막판에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한 약간의 그 티저 같은 거를 한 30초 보여줄 때 있거든. 네. 그걸 쿠키 영상으로 봤는데. 아, 아, 그건 아는데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게 웃겼단 말이야. 네. 자, 아, 베아스 아는 척이라고 신문 있고. 저 그거 당했거든요. 스포 당했거든요. 인피니티 워? 네. 뭐 누구 죽고 누구 죽고. 죽는 사람이 아예 아무도 없는 줄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아예 네. 지구인 그 아니 그 얘기를 안 벌레들이 좀 죽고요. 예. 아 맞아 이름 몰랐는데 네 알겠어요. 나갈게요. 빨리 가자. 가끔 가만히 걷고만 아, 있어도 소리. 가끔 가만히 걷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날이 있죠. 미세먼지 싹 씻겨 내려간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적당히 바람이 불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지만 습하지 않은 그런 날이요. 그리고 또 있죠. 그냥 봄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볕이 쨍해도 그냥 봄날이라서 설레고 기분 좋은 오늘입니다. 팽디랑 오늘도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혜씨.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배탄절 주간이 돼버렸는데 네. 예. 어,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어, 생신 축하드리고요. 네.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고 출장은 많이 안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 그래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하면 불편한가요? 아니요. 베라본이랑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4년에 한 번씩은 아, 제가 출장을 아, 많이 네. 나가는 해가 돼서 네. 좀 자주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몰아서 방송해야 될 때도 있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왜 실로폰이 없나요? 뭐 칠 게 없네. 자, 아무튼 참 감사드리고 또 아, 수혜 씨가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네. 네, 저를 위한 의복을
준비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올해도 사실 소혜 씨한테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혜 씨는 워낙 이제 거물이 되면 네.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베텐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셔서 그거 자체가 저에게 선물이에요. 아~ 네. 항상 계셔주시고 감사합니다. 생일 방 언제 하냐고. 아 생일 방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뭘 기다려요? 자, 마침 또 내일이 성년의 날이라서 네. 이게 성년의 날을 제가 누구를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오, 네. 그런데 이제 성년의 날이 사실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저도 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고 생각해보면 슬픈 얘기인데 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 이게 올해는 99년생들이 성년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또 향수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성년의 날은 향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팬들에게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로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네. 향이 향,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성년의 날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네. 축하드리고 성년이 되면 가장 뭐 해보고 싶은 일탈 있었습니까? 일탈? 저요? 네. 아 성년 아니고 이제 그 성년 됐으니까 저 해외 여행을 그냥 가고 싶어요. 혼자? 아니면? 아 혼자도 좋아요. 혼자나 친구랑 둘이. 친구랑 가는 게 제일 재밌죠. 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직은 네. 이룰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그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재밌지만 이제 해외에서 뭐 촬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네. 그게 또 좋아요. 재밌어요. 네,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성년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제 품상에 아, 누가 골라줬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향 맡아오셨어요? 근데 코가 마비됐어요. 너무 아. 많이 맡아봐가지고 아. 네. 네. 좀 취향이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뭔가 자몽 자몬다고요? 아니 자몽 아 자몽 네. 숨 쉴 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네. 코감기가 걸렸네. 코감기예요? 아니요. 미세먼지 많아서. 알겠어요. 왜 수면제 주냐고 하신 분 있고 와사비 향수를 복수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안 팔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걸 당했구나. 괜찮으세요? 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아 근데 그걸 다 드셔가지고 네. 아니 네? 입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뱉겠습니까?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삼켰는데 네. 한 다음 날까지 속이 쓰려서. 아, 네. 진짜요? 네. 아. 네. 소혜 씨가 바로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고의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혜 씨의 있어요. 인성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그 진짜 고의였어요. 죄송해요. 네. 알겠고요. 자, 첫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자, 팽디의 냉정한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좋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요즘 뭐 거의 독침이, 소혜 씨가 독이 올라있어요. 아니 근데 어려워요, 정말. 네. 자, 소개해주실까요? 네. 고다연님.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와 다르게 점점 의욕도 없어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 했던 계획도 무너지고 있네요. 정신 차리라고 공부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중1이네요? 네. 계획이 무너질 때죠, 사실. 그쵸, 중1이면. 언제 무너져봤습니까? 저요? 공부 계획? 저는... 고다연 씨보다 네. 나중이다 전이다? 나중이다. 나중이에요? 네.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 네. 나 때는 안 그랬다. 일단 있으니까. 아, 그쵸. 중학교 때는. 네. 네. 아, 근데 채팅창에 계획이 있어야 무너지는 건데 소혜가 계획을 세웠었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저 중학교 땐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어, 계획을 세워서? 네.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그 그거 프로듀스 그거 하니까 그때부터 저 그때 프로듀스 갔을 때도 심지어 시험 기간이어서 그 책을 들고 갔었어요. 아하. 근데 못했죠. 잠시만요. 네. 이제 나 기본 팀원을 바꿔가지고 축하해 보려고. 아, 근데 잠깐만. 원래 이리 때였던 거지? 네? 원래 이리 했던 거지? 네. 우리 아, 저쪽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네네. 이번에 아, 쓰시라고. 여기가 원래 안 계셨는데 오늘, 추, 어. 오늘 추가된 거라서. 아,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아니 아니 여기 있어요. 그걸 이렇게 아껴 먹어? 맛있네요. 한입 아니야. 그러니까 칙촉은 한입 아니야. 아 그래요? 오늘 또 먹방이 있으니까 너무 배부르면 안 돼. 네, 아 이제 그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주 아니고요. 근데 못했죠. 잠시만요. 못했죠. 적절할 때 끊겠지, 소희야? 네. 공부 이야기에서 적절할 때. 아, 아이스타인. 자, 그러면 우리 고다현님에게 일침을 날려보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다현아. 잠깐. 또 뭐 끝난 거야, 그냥? 아무튼 시간 때문에 조금 길게 가야 돼요. 다현아! 예. 일침! 다현아,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럴 수 있어. 우리 중2 되고 나서 중2병은 걸리지 말자. 네.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데 사실 더 뭔가 인생이 흔들릴 때가 중2 때 아니겠어요? 그쵸. 예. 중2 근처에 뭔가 한번 큰 그 심리적 변화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멘탈을 다 잡는 게 또 중요하죠. 네. 저는 그 시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 이후로 그냥 저는 쭉 그대로고요. 네. 아, 본인이 걸려봤구만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소희 씨는 중2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저요? 저는 동생하고 많이 싸웠죠. 그건 아직도 그렇잖아요. 아 지금은 제가 동생한테 져요. 아니 이기고 지는 게 있어요? 네, 남매 있죠. 사이에? 있죠, 당연히. 아 그때는 내가 물리적으로도 이겼다. 네. 아, 네. 동생한테. 네, 그때는 컴퓨터는 제 거였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힘에서 내가 밀린다. 네, 일단 목소리랑 키가 컸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러고 봐야 돼요. 아, 몰려다가. 보통 그 누나랑 남동생 사이는. 물리적 힘으로 그 승패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말빨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 아, 그다음에 그냥 아예 갖고 있는 그 위계 이런 네. 걸 위해서 보통 누나가 승리가 되는데 아 소연 씨는 굉장히 심플한 그 룰을 갖고 있었네요. 아니, 네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이긴 거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저가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돈이 답입니다 또. 아 근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동생이. 누나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네. 안 먹히네. 네. 그래서 컴퓨터를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그래요. 네. 아, 윤수야 가드 올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대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혜 씨의 집. 잘 이해하고요. 노승환님 거 가볼까요? 네.
고등학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문제예요. 치킨 한 마리 정도는 거뜬히 먹는데도 172키에 48kg이에요. 제 일 안 하는 몸에게 살 좀 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한 마리 갖고 무슨 살이 찌냐고 다들 예, 이상하네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니 170인데 48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72에 48이면 이거 걸그룹인가요? 아니 남자분인 거죠? 남자분인지 모르는 건가? 이 약간 그 무슨 어떤 모델 선발대회 이런 데 나오는 사이즈 아닙니까? 아니 48kg면은 네. 좀 제가 좀 찔리는데요? 아 일단 팽대는 이거 이상이다. 아니 제 평균이 48kg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쪄서 50kg인데요. 아 소해 뜨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과학실 해골이 사연 썼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소해 씨 과학실 있나요? 아니요. 과학실 해골이 있었던 학교가 어떤가요? 아 과학실 해골은 없었죠. 해골 없었어요? 네. 그 보면은 인체 신비 뭐 네. 이런 거 에이 그런 없어요? 거 없었어요. 아 인체 신비 있었죠. 그렇죠. 막 이렇게 네. 네. 우린 그게 있었어요. 그 막 모형 해부 모형 그게 진짜 원숭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토끼랑 그게 복도에 이렇게 쫙 날려져 있었어요. 진짜였을 수도 있는데 소혜 씨의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이, 예. 설마 그게. 설마 그게. 네. 아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채팅창도 지금 그게 네. 진짜일 리가 없어요. 소의 동심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 원숭이랑 토끼랑 막 뭐 새랑 이런 것들을 그 상태로 그 무슨 병에다가 해부해서 넣는다고요? 사실 그 가짜로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네. 그 안에 혹시 뭐 액체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아, 그게 그, 보통 배웠을 텐데, 포르말린이라고. 네? 네. 교육용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네, 그게 예. 복도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포르. 보존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 소의 동공지진 여기까지 보인다고.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 자, 아무튼, 우리 노승아님, 치킨을 한 마리씩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예. 아,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네. 예. 자, 일침 날려보겠습니다. 소혜의 일침. 승원아, 내가 나한테 몸을 준다면 내가 5kg 정도 찌워줄 수 있어. 이거 뭐 여기 영화에서 많이 나온 체인지? 네. 네, 둘이 바꿔가지고 소혜 씨가 네. 이 노승환 씨 몸으로 실컷 먹고 싶다? 네. 아. 아, 진짜, 진짜 다 먹어줄 수 있어요. 그때 보통 그 뭐 몸 체인지 하는 거는 다른 목적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소혜 씨는 단지 먹기 위해서 네. 남의 몸을 한번 빌려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일 뭘 먹고 싶나요? 예를 들어 살 안 찌는 몸이 되면? 아, 살 안 찌는 몸이 되면요? 저는 밤마다 불닭볶음면을 꼭 먹을 거고요. 그리고 아, 불땡볶음면을 꼭 먹을 거고요. 그리고 간장게장도 많이 먹을 거고 밥도 흰밥 많이 먹을 거고 그냥 진짜 다 먹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 김라임이라고 시크릿 가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자, 너의 이름은도 약간 바뀌는 거 아닌가요?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만 바뀌는 건가? 너의 이름은요? 그, 아,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안 봤어요? 네, 그거 네. OST만 알아요. 아, OST 좋죠. 네. 네. 아, 스포 금지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거는 저기 예고에서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네. 자, 다음은요? 네. 2436님. 7월부터 이직을 준비하려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하려는 중이라 겁도 나고 긴장도 되는데요. 겁먹지 말고 이직 잘 될 거라고 일침 부탁드려요.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다면 거의 국보급 보이스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밑에 분이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34살의 직장인. 아, 우리 소혜 씨가 굉장히 네. 저한테 또 갑자기 확 침이 날아오네요. 저 방금 좀 프로페셔널 했죠. 네네네. 네.
아나운서 할 생각 없습니까? 네. 99년생 아나운서가 입사를 하려면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네, 4년 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아, 김 프로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왜 대본도 스프로 하냐고. 그렇습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그 학창시절에 많이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다음 줄을 읽게 되는 거? 아, 그쵸. 네. 저희는 그 읽다가 틀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읽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죄송하고요. 네. 스포 고소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소개할 거예요. 네. 자, 이직 잘 될 거라고 1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디의 1침. 아마 이직한 곳이 훨씬 좋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직 가서도 익숙한 애 소가 소중함 잃지 말고. 뭔 소리예요?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라? 네,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라. 그럼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직을. 아니, 익숙해지겠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이것도 시적 허용이죠? 죄송해요, 그냥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네, 아무튼 이게 그 한 문장에 견문자에 네. 뭔가 있다가 네. 주술 관계가 이게 이상해지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다음 거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5296님 거. 저는 38 배성재님과 목소리가 비슷한 청취자입니다. 오. 최근 골프에 빠져 열심히 운동 중인데, 골프채를 너무 자주 바꿉니다. 연습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에만 집착하는 제게 1침 날려주세요. 여유가 지금 있으신 분이네요. 골프를 치고 골프를 채를 바꾼다. 이거 장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네. 네. 골프채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겠죠. 저도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골프채야말로 진짜 무슨 뭐 뉴스에 나올 때 항상 뭐 선물 받고 이러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아이템 자주 나오는 아이템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아, 하수는 장비 탓을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스크린 골프만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서민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좀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이분 이름을 96이라고 합시다. 네. 네. 96 이에게 1침! 96아, 골프채는 너무 비싸니까 골프 공을 바꿔봐. 아, 공만 수집하라고요? 네, 공만 이렇게 알록달록 바꾸면서 하면 할 맛 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골프공이 사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골프공도 디자인이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다가 네. 돈이 좀 덜 들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토요일 코너랑 뭐가 다르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말년시 방송이랑 차이를 모르겠대요. 오늘 아무 말을 해가지고 의식의 흐름대로. 아, 오늘은 어떡하지? 왜요? 아, 오늘 자, 다음은 이영주님 거 가볼까요? 네. 아, 시간이 없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펭국가 듣고 잠시 후에 뵙죠. 오더로 듣는 버전 한 번만 더. 퀘스트 보여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뵐까요? 네. 차오로 예린 키썸의 왜 또 봄이야. 여름이야 이제 근데. 소에는 6시 때 해도 접속자가 많구나. 이후에 정영국과 함께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봐요. 자유낙하. 봐서 사연 하나만 가든가 할게요. 응? 아니.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열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 사연, 한입 연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를 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현성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드라마나 예능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 동생이 특이한 건지 다들 이런 건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요. 어머 박서준! 아, 난 박서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아 김소혜 나 TV 좀 보게 비켜봐. 아 잠깐만 윤식당만 보고 비켜줄게. 아 진짜 멋있어. 흰 셔츠에 검은 바지만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진짜 내 이상형이야. 맥주 맛도 모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제 여동생은 이상형이 아주 금세 바뀝니다. 이렇게 올해 초만 해도 윤식당 2에 나오는 박서준 씨가 이상형이었는데요. 오빠 이리 와서 혈인의 민박 좀 봐봐. 와 심쿵. 박보검 알바생 좀 봐봐. 너무 멋있지? 완전 스윗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옷도 저렇게 내추럴한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까? 하, 진짜 보조개에 빠지고 싶다. 어이구 잘생기긴 잘생겼네.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야. 앞치마 묶어주는 것 좀 봐. 저런 섬세함이 최고라니까. 여심을 흔드는 이 남자. 진짜 너무너무너무 멋있다. 내 이상형이야 진짜. 야 근데 너 박서준에서 언제 박보검을 맡겼어? 아 잠깐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오는 저 배우 아, 왜 이렇게 괜찮지? 아, 볼수록 정혜인 너무 완전 괜찮다. 정혜인님 입꼬리도 완전 매력적이고 머리 스타일도 귀여우시고 심지어 목소리도 짱 맞죠? 아 진짜 내 이상형. 야 아우 너 이상형이 대체 누구야? 박서준이야? 박보검의 정혜인이야? 어 너 왜 이렇게 금사빠야? 어머 저건 누구야? 웅성우? 아우 원원 웅성우도 머리 자른 거 보니까 괜찮네. 아, 딱 내 이상형이다 이상형이야. 원원 콘서트 예약해야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금방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제 동생. 연예인들한테 이러는 건 괜찮지만 현실에서도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뭐 했는데 소의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고 그냥 진심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박서준 박보검 정혜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혜의 선택! 저는, 전 진짜 배성우님. 예? 진짜로, 진짜. 배성우가 여기 나오면 배성우가 뭐가 됩니까? 아니. 야, 진짜? 진짜! 오양촌이요? 네, 완전 오양촌에 빠져버렸어요. 너무한다. 이거 보통 정말 그 구조 요청할 때 그 히든카드로 쓰는 그런 거니까. 아니, 진짜로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편 영화 보면서 꼭 나중에 로코 나오는 거 꼭 보고 싶다고. 네. 근데 라이브에서 너무 또 멋있으셔가지고. 아, 이 소혜 씨의 탈압박 능력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보통 그, 이 자리가 포지션이 과거에는 김제동 씨 자리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여자였는데 나와가지고, 이상형! 그러세요! 그러면 보통, 저 제동이 오빠가 너무 그, 항상 그 얘기 잘 하시고, 센스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그래요. 배성우. 아, 뭐, 존경할 만한 연기 선배, 이 정도 포지션은 가당하지만, 지금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배성우 웬 말입니까? 네. 아니요, 네네네. 자, 생각해보세요. 소혜, 네. 아버님보다 네. 형입니다. 자, 그래요. 네. 제동이 형 라디오 듣다 또 울겠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희 또 경쟁사에 가 계시기 때문에. 예. 아. 자, 셋 중에 안 고르겠다 이거죠? 골랐잖아요. 그러면 월드컵으로 가볼까요? 월드컵도 다가오는데. 4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4강, 오양촌이랑 오양촌! 와, 붙일 수가 없다, 진짜. 오양촌 대 정혜인. 오양촌 결승 진출했어요. 네. 자, 그럼 박서준 대 박보검. 하나, 둘, 셋! 다른 4강. 저는 응답하라를 정말 열심히 봤기 때문에 박보검님. 박보검. 아니, 봐봐요, 이렇게. 네. 몰아가기가 되는 자, 그럼 사실상 결승에서 박보검이라고 결정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패자 부활로 정혜인 대 박보검. 네? 하나, 둘, 셋. 저는. 정혜인 대 박보검. 하나, 둘, 셋. 저는 응답하라를 정말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거 일편단심이네요. 아니 소리 씨는 전 배성우님의 일편단심이에요. 아, 오양촌 지금 사실상 배성우는 3, 4위전에서 4위한 느낌이고요. 아니 아, 사실상 박보검이 아, 올킬했다 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결론 박보검 원탑이라고 쓰신 분 있고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라이브 못 본 분들이 오향족발을 왜 좋아하나요? 소희 씨가 질문 있습니다. 오향촌이고요. 네, 알겠어요. 요즘 혹시 뭐 네. 뱅디가 전체적으로 네. 오향촌 빼고 아. 빠진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요? 캐릭터 작품. 저 캐릭터 정말 매력 있다. 아 장르 불문하고. 아 저는 근데 정말 짐 캐리를 너무 좋아해서. 짐 캐리를요? 네. 그래서 그 영화는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오, 네. 짐 캐리는 사실 90년대에 네. 명작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 그때 영화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짐 캐리 영화 중에? 아, 저는 무조건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 걸작이죠. 네. 네. 그 다음은? 아, 그 다음은 그 다큐가 있어요. 짐과 앤디라고. 오. 그걸 봤는데. 네. 그때부터 입덕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그 아. 다큐 보면서. 가만 보면 소혜 씨가 뭔가 이런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그 스펙트럼이 대단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막 단편 같은 것도 찾아보고. 네. 저도 한번 저희 형 나온 거를 다 알고 있고. 아, 네, 진짜 그거 재밌었어요. 대단합니다. 역시 영자라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은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뭡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제보를 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노래?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캐리의 사람 냄새. 아, 소혜도 응답하라 이런 전자인지 캐릭터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아! 첫 번째 뭔데? 핫도그. 돌릴까? 돌릴까요? 돌려도 돼? 영화관에 마블 유니버스가 있다면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TV 쪽은 응답하라 그쪽이 꽉 잡고 있지 않나? 그 유니버스가? 과거 여행. 이번에 어디로 간다 그랬지? 네. 그 다음 건? 안정인으로. 안정인으로. 네. 70년대로 가나? 아니,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없다고? 깜빡생활 했잖아요. 다음 편은 없다. 응답 없다? 시리즈 다음 편은 없다. 아, 진짜? 끝난 거야? 아니, 근데 뭐,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근데 2002년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건 너무 근처죠. 최근이긴 한데.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아, 좀. 슬기형 갑자기. 2020년대쯤에? 2020년대쯤에. 그래서 2002년에 되게 멀게 느껴지지. 이거 월드컵을 일단 지나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월드컵. 80년대 초반 해보면 너무 그때는 우리나라 현대사가 큰 그 기조가 너무 세서 그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80년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사고. 오늘 많이 막히지 않았어? 오늘요? 그래도 그 시간에 온 것 같아요. 네. 대화가 단절된 아버지와 딸 같아. 근데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안 봤어요. 아 정말요? 재미있어요. 드라마를 원래 잘 못 봐서. 라이브는 다 보셨어요? 라이브는 좀 이렇게 봤죠.
원래 침묵이 아무렇지 않으면 어색한 게 아니랬어요. 자기들이 어색해하고 소희야 불편하면 킁킁해줘라. 와사비 오늘 뭐죠? 며칠 전 커피를 못 먹어서 속 쓰려서. 죄송해요. 지금 와서 기다. 내가 다시 그 영상을 봤거든. 눈 감고 있었을 때 와사비 다 넣었던데. 제가 그 기준을 아 와사비의 강도를 몰랐다. 네. 아 제일 위험한 거죠. 진짜 죄송해요. 독극물을 다루는 그거. 팽디 불편하게 만드는 베가놈이라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고했는데. 구절까지 할 겁니다. 토크가 두 개고요. 하나는 감자고 하나는 일반인데. 아, 네. 일반은 뭐야? 일반은 그냥 감자 말고 이렇게 우와. 깨죽한 거고 감자는 막 오돌오돌한 거. 근데 이게 뭐 명랑 같은 거에서 하고 싶었는데 여기 근처에 없어가지고 포장만 제가 샀거든요. 그래도 인기 많아서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거야? 저기 현백 앞에 포장마차. 네. 우와! 아, 현백 앞에 거기? 네. 요즘은 이런. 이거 감싸서 먹어요. 인피지스러운 핫도그가 오히려 찾기 힘들어. 진짜 크다! 소희가 둘 중에 한 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 오빠가. 두 개의 맛을 다 소희가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먹고 남은 거. 두 개 다 먹고 남겨. 그러면 뒷부분 주워 먹어. 그렇죠.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오감 만족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돌아라. 자, 소희 씨가 일주일 동안 가장 신나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리뷰를 솔직하게 해드리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스페셜 숭어회. 먹방 반응이 정말 좋더군요. 아~ 예, 저희도 크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었고, 또 제가 거기서 와사비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예, 그것만 돌고 있어요. 예,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와사비 먹었는데 저 정도로 참아내면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제가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숭어 시즌 아웃 됐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때가 슬슬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스페셜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팽디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핫도그입니다. 아 진짜 채팅창에 고맙다고 캡처 준비 완료라고 하신 분 있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네, 준비 잘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고 맛도 좋고 와. 핫한 메뉴 핫도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저씨들도 10대 펭귄들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핫도그가 저희 소희 씨 있을 때는 금지였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네. 왜요? 아니. 아, 그 사진 오늘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팬카페. 아, 나. 네. 아, 나. 네, 그냥 김소희 핫도그 검색하시면 쉽게 그 짤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진짜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어떻게, 왜 그렇게 네.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입을 벌린 건가요? 아니 그냥 한 입씩 먹기로 해서 먹은 건데 누구랑? 아 그때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 거기 놀이공원 어디지? 그 월미도 가가지고 네네. 먹은 건데 또 그렇게 나와버렸네요. 방송 중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방송 중이었어요. 방송 중이었어요. 네. 아 그러면 눈이 뒤집힌 게 맞네요. 네. 저... 어휴, 저 뒤에 카메라가 득실득실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사방팔방에 카메라를 둘러싸인 상태에서 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그 보통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렸느냐 한 개치 이상으로 벌렸느냐 알 수 있는 부분은 눈을 보면 안 돼요. 네. 보통 어느 정도까지 벌렸을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 네. 소희 씨는 눈을 감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저 먹방 입 크게 벌려서 먹는 먹방 중에서 투톱이 이제 하정우 씨의 김신 그리고 소혜 씨의 핫도그 신인데 아, 오늘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소혜 양 하정우 씨 거랑 합성하기 쉽게 각도 잘 잡아서 먹어달래요. 알겠는데요. 아, 진짜로. 자, 아, 지금 채팅창에 좌표 막 찍고 있어요. 서로 못 본 사람들 보라고. 아 진짜 캡처하지 마세요. 네. 아 저기 턱 안 빠지게 조심하시고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핫도그는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와, 와. 꺼내볼까요? 네, 꺼내볼까요? 두 개입니다. 우와. 자. 우와, 우와, 우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하나는요. 그 감자 핫도그고요. 감자가 뭐 네모나게 잘려가지고 붙어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도깨비 방망이 느낌? 자, 네. 혹시 문과감성이 도깨비 방망이 핫도그? 네, 네 그리고, 도깨비 핫도그. 네, 하나는 그냥 핫도그인데요. 케찹이 엄청 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발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엄청 촉촉할 것 같고 뒤쪽은 바삭할 것 같아요. 반이 아, 다 발려져 있거든요. 발려져 있다. 네. 아. 발라져 있다. 라고 하셨으면 발려져 있다고 하니까, 그, 수동태가 두 개가 들어가서, 계속 지금 신경 쓰이네. 아, 뭐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아, 케첩을 많이 발라놨다. 네, 발라놨다. 네. 네. 이거 너무 컸네. 자, 소희 씨가 일단 먹고 싶은 거 둘 중에 뭔가요? 저는 오랜만에 감자 핫도그를. 감자 핫도그? 아니, 내가 먹어봤나? 제가 저 사진이 감자 핫도그일걸요? 그 후로 안 먹어봤어요. 그때 그 핫도그로 하신 분 있고, 아니. 자. 먹어볼까요? 턱 좀 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찮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자, 사진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일단, 향은 어떤가요, 향? 어, 지금 케찹과, 어, 감자향이 같이 나요. 네. 야, 이걸 직관하네. 그 유명한, 그걸 제가 지금 눈앞에서 직관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건 부담스럽잖아요, 먹기가. 네. 그 알겠어요. 지금 먹어볼게요. 일단 감자 핫도그. 감자 깍둑썰기 모양으로 핫도그에 네. 붙어있는 그 큰 핫도그를 소희 씨가 먹겠습니다. 네. 네. 아, 챔스 생방보다 감동적이라고 하시면 있고. 맛이 어떤가요? 어, 너무 관리했다고 다시 먹자고 하신 분들 있어요. 어, 방금 너무 예쁘게 먹었다고. 어, 소혜야, 한 번 더 가자. 네, 좀 있고. 두턱이 안 나왔는데 좀 부탁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소혜야, 눈 안 감았다. 하시고. 소혜야, 황해로 합성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아, 눈 초점 좀 더 빼자. 여러 가지. 다들 작가야, 작가. 자, 한 번 더. 자,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소혜 씨만의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자, 지금 다들 기립박수 치고 있어요. 그래 그거다. 그래 그거다. 네, 이거다 바로 이러면서 아, 나왔다. 그 각도다. 예. 네. 아 소혜 간만에 신인의 자세를 본 것 같다고 질문 있고요. 예, 다들 오케이 사인 보냈어요. 다행이네요. 네네. 맛은 어떤가요? 아 이게 아, 이게 뭔가 아, 그 감자의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아 네. 조금 실망스럽다. 아 뭔가 약간 그냥 텁텁한 느낌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근데 맛있어요. 소세지가 생각보다 좀 작아요? 아니요. 먹자마자 소세지 맛이 나요. 근데 소세지 맛이 나고 빵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감자 맛이 나요. 그렇군요. 약간 소감핫. 네. 소감핫 순서로. 네. 소감핫. 이번엔 일반적인 핫도그인데, 일단 다 드시고. 네. 네. 자. 네. 자, 천천히. 네. 편집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일반적인 핫도그입니다. 맛있겠다, 이거 진짜. 사실 향은 뭐 케찹이 발려져 있어서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여기 아우 네. 바삭한 이 소리 들려줄게. 아, 좀 더 가까이 대고 소리를 내주세요. 무슨 손톱을 아니,
지금 가루 다 떨어졌잖아요. 하석하면 아, 베디는 뛰어가서 어묵국을 떠오라고 시민인데 핫도그에 어묵 그 어묵국을 저희 동네에 있는 어묵국을 다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맛있는 어묵국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네. 어딘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 떠오라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가져오라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아, 핫도그. 아, 간지러워라고. 그래요. 소혜가 문과 감성으로 핫도그의 옆구리를 간지러워 폈어요. 네. 최순창에게 핫도그 불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아, 소의 국물리에 났다고. 네. 국물리에. 자.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핫도그. 네. 어,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거대한 또 다른 세계가 있군요, 소혜 씨. 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일반 핫도그가 좋다. 그래요. 이거는 뭐가? 감자 핫도그보다 일반 핫도그가 좋은 이유는? 역시 핫도그는 오리지널이 좀 짱인 것 같고. 오리지널? 원래, 네. 그리고 영화도 오리지널이 짱인 것처럼. 그리고 감자 맛이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그 핫도그 맛이 좀 덜 나가지고요. 네네. 먹으면서 말해도 돼요, 근데? 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저, 웅웅울웅거리고, 아, 소의 볼 너무 귀엽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팬교육 얘기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아무튼, 햄스터 같은 모습 잘 봤다고 했고요. 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핫도그를 더 선호하는 소의 씨였습니다. 자, 한 입씩 드셔보셔서, 저는 밑에 부분을 살짝. 네. 밑에 부분인데 소시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어, 잘 드시네. 이게 제일 기분 나쁠 때 아닙니까? 핫도그를 먹었는데 소시지가 그냥 나와 있어. 아, 입에 안 들어왔어요. 아, 세상에. 되게 못생겼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더럽게 먹냐고. 어, 맛있어. 와, 핫도그인데 밀가루만 먹었어. 아, 배짬댕댕이라고 신문 있고, 일반 핫도그를 한번 그러면 먹어보죠. 일반 핫도그가 낫네요, 저도. 그쵸. 먹으니까, 네. 감자의 느낌이 좀, 소혜 씨 말대로 강해서, 그냥 일반 핫도그가 훨씬 더 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쵸. 보통 핫도그는 근데 겉에 설탕이 뿌려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 또 맛있었겠다, 그것도. 그러네요. 네. 보통 이 따끔따끔한 이 거칠거칠 핫도그 옆에는, 네. 앞에는 설탕이 잔뜩 좀 묻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한 바퀴 이렇게 굴려주잖아요. 네, 아, 그죠. 그게 아닙니다. 아, 갑자기 꽈배기 생각난다. 저희 집 옆에, 네. 그, 달인, 생활의 달인, 네. 생활의 달인 있죠, 네. SBS에. 그 프로에 소개된 꽈배기 달인이 하는 가게였습니다. 뭐 이렇게 꼬이죠? 꽈배기는 그냥 말이 꼬이네. 네. 다음에 제가 한번 꽈배기를 가져와 볼게요. 어, 진짜요? 네. 좋아하세요? 네. 어, 제가 한번 소혜 씨 다음에 올 때 그 꽈배기를 박스로 가져오겠습니다. 어. 그 다리는 맛도 있지만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꽈배기가 저렴하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자로 갖다 드릴게요. 와, 진짜 먹어보고 싶네. 진짜 맛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김환 아나운서라고 제 나간 프리랜서 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 만들기 하고 막 사진 찍으려고 그 복근 공개하고 싶어서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저한테 문자로 형 꽈배기가 지금 제일 먹고 싶다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그 꽈배기는 정말 맛있죠. 자, 팽디가 핫도그 두 개를 시식을 했습니다. 이제 네. 맛실을 전해 주시죠. 돌아올게요.
두꺼운 밀가루에 숨어있는 소세지. 소세지는 다치지 않았지만 겉표면은 다쳐서 피가 났다. 그것은 케찹. 자, 지난번에도 좀 네. 무섭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잔혹동화 느낌이 납니다. 아니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거의 맛씨를 네. 표현하기가. 쾌차로 갑자기 피라고 하니까 제가 먹는 게 좀 무섭잖아요. 과다 추열로 핫도그 사망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핫도그도 포르말린병에 넣자고. 점점 하드해지고 있어. 무서운데요. 자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에는 편털, 편의점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팽디가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노래 버전하고 따로 따둘게요. 네? 일단 캐니지로 그냥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월 20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 함께 하셨습니다.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꾸세요. 일요일에 이걸 딱 들으면 아 한 주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노래 듣는 버전으로 5월 20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팽디가 전해드릴게요. 팽텐 끝곡입니다. 안녕 바다의 러브콜.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왜 6월에 월드컵 보러 안 오니? 러시아? 월드컵 왠지 보러요? 아빠가 오실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아빠랑 같이 가족들이랑 가면 좋은데 가면 되신 건가요? 그럼 그렇게 감동은 없는데? 응? 유명한 집이야? 이게 한번 식었다가 다시 스텝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좀 감동이 부족하지 않나? 근데 진짜 그 원조 핫도그여가지고 유명한 집이야? 그냥 아니구나 죽으면서 먹는 죽으면서 그냥 본 거야?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런 핫도그 찾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다 얇아요. 얇고 그런 막 많이 들고 안 해. 나 사실 그거밖에 안 먹어. 명랑? 아니 소시지. 아, 소시지만. 그 집에서는 곰의 핫도그 무슨 그거 파는 데 있는데 집에선 그거 많이 먹어요. 소에 벌써 머리가 많이 길어졌네 진짜. 아 그쵸. 이게 단발은 조금만 길어도 빨리빨리 긴데요. 길어 보이고.